어머니 반대하시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 함께 견뎌내기로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거, 그건 참을 수 없어. 다 괜찮아. 그러니까 나 위해서 참아줘. 현수 씨가 이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힘들어져. 오늘 다시 들어가.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나도 엄마랑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어. 그냥 단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문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참, 어제는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꽃은 누구한테 받은 거고? 전 남편 만났어. 뭐? 네가 그 사람을 왜?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찾아갔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너 위험하게 왜 혼자 다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괴롭히고 싶어서 아빠는 현수 씨 힘들게 하는 거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찾아갔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럼. 나 어제 처음으로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 나 강해졌고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있는데 왜너 혼자처럼 굴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럴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 잘생기고 맘씨 좋은 사돈 총각이 집을 나왔단 말이오? 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도련님 그런 모습 처음 봐. 아이 그렇다고 집을 나가? 그거는 좀 아니지 싶구먼. 집 나간 건 잘못이지만 우리 어머니도 좀 심하긴 하셨어. 아 심하게 뭐가 심해? 오죽하면 교양 있는 안사돈이 그렇게 모진 말을 엮었어?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나 같으면 확 혀깨물고 죽고 싶을 것 같구먼. 근데 어제 보니까 두 사람 진짜 안쓰럽더라. 아, 얼마나 괴로울까. 너는 이 약한 마음이 문제요. 그 여자가 네 동서로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맘 독하게 먹으란 말이오. 지금으로 봐선 동서로 들어올 수도 없어. 근데 뭔 도시락 그렇게 잔뜩 싸는 거예요? 응? 우리 은지 아빠 아침이랑 점심. 이거 챙겨놓고 또 시댁 가서 고모 시집살이 받으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거기다가 점심 하고 할아버지 저녁 챙겨드리고 밤에는 시아버지 병원 가 있고. 응? 맏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맏며느리 좋아하네. 순 밥순이의 파출부지. 너는 시방 이게 보람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나는 얼굴로 댕기는겨? 그럼 뭐 울고 다녀? 나라도 웃고 다녀야지. 아유, 아유. 여보세요. 형 나야. 그래 말해. 형한테 뭐좀 부탁하려고. 사실 내가 엄마랑 좀 다퉜어. 뭐야? 왜? 너 혹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전화로 말하기 좀 그렇고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줄게. 어쨌든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형이 엄마 위로 좀 해드리라고. 아유, 알았어. 어머니는 내가 챙길 테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속좀 썩이지 말고. 아이, 자식, 좀 알아듣게 얘기하면 좀 됐지. 자기야, 나왔어. 왔어. 자기 밤새서 일하느라 피곤하지? 밥 먹자. 내가 도시락 갔다. 그래, 혹시 현수한테 무슨 일 있냐?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 현수한테 전화 왔었어. 어머니 위로 좀 해드리라고. 세상에, 우리 도련님 역시 효자다. 어제 그러고 집 나가서 마음 안 좋아서 자기한테 부탁했나 보다. 집을 나가? 현수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수 이 녀석 집 나갔다면서요. 많이 속상하시죠? 그 소리 또 뭐하러 했어, 너는? 제가 안 했어요, 어머니. 도련님 어머니 위로해드리라고 전화 왔어요. 현수에게 내 앞에서 하지 마. 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에이,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에이, 자식,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잘못을 저지르지를 말든가. 어머니,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야단 쳤으니까 그만 기분 푸세요, 예? 지금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 별 낯이 없어, 내가 요즘.
나야. 잘 지내? 친구 없어서 외롭진 않고? 그래, 잘 있었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이 일은 무슨 일? 내가 유교장 하루 이틀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척이지. 오늘 나 유원장 병문 안도할 겸 서울에 가려고. 그래?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이 사람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인생이더라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대체? 혹시 애들이 속썩여? 우리 애들이 언제 속썩이는 거 봤어? 그냥 내가 서울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 딴에는 용준이 깨어날 때까지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어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한테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해? 이 교장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러게. 국사람의 해장국 못 먹어서 그런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유 교장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뭐야? 자식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땐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유 교장이 바로 서고 힘이 있어야 자식들도 기댈 때가 생기지. 이렇게 나약한 모습 자꾸 보이면 애들이 의지하고 싶겠어? 오히려 유교장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만 생길 거야. 어서 와요, 이러씨. 부르셨어요? 사실은 이 문제 유 팀장한테 먼저 얘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히로씨 본인 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히로씨한테 광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단발 지명 광고라 출연료도 적고 유 팀장이 제안한 히로씨 이미지 컨셉하고 맞진 않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그동안 히로씨한테 투자한 금액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수용하고 싶은데 어때요?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행하는 걸로 하죠. 네. 엄마 오늘 속상해서 출근도 안 하셨어. 오빠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 알았어. 회사 근처 공원이에요. 하루 얘기 있는데 잠깐 나와줄래요? 지수 씨,